있습니다. 샘은 이제 가마에 적응이 됐는지 손까지 흔들어 보인다. 전하! 통촉하여 주시옵소서. 멋있어. 잘생긴. 어우 멋있다. 전하! 전하! 대전마. 무너져. 짧은 거리지만 가마꾼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을 듯. 가르쳐준 대로 자세를 잘 잡는 샘 해밍턴. 왕에게 사랑의 증표로 전달된 부부애가 가장 좋다는 기러기 한 쌍. 샘 해밍턴은 이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다.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두 사람에게는 오늘이 더 흥미롭고 즐거운 결혼식인 것만은 분명한데. 하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마음은 한없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지는 기분이다. 다음은 중궁 정부와 왕이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 혼인 의식. 서로 맞절하고 부부연을 상징하는 화합주를 마시는 순서. 샘 해밍턴은 목이 탔던지 한 번에 쭉 원샷. 전하 중궁전 탕을 드시옵소서. 직접 왕이 된 세멘트를 보니까 어울려요. 그리고 오늘따라 더 어려 보이는 것 같아요. 표정이 되게 해맑아져서 지금 뭐 굉장히 기분 좋은 신랑 모습을 보니까 저까지 웃음이 나오네요. 전하! 참 시끄러.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때 그 왕조님들이 저런 최고의 왕들은 그렇지. 저 키에 저 몸무게의 왕이 됐어요. 산뜻합니다. 전하 개천. 아 전하. 이리 오너라 고놀자.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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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. 축가에 맞춰 애정 표현을 해야 하는데 면류관 때문에 쉽지 않다. 그래도 어렵게 성공.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온 뽀뽀 타임. 마치 훈련을 마친 듯 힘들어하는 모습. 그래도 축가는 멈추지 않는다. 그래서 이번엔 요령 부리는 샘 해밍턴. 그리고 어딘가 할 말이 있어 보이죠? 뽀뽀는 내가 알아서 할게. 다음은 아내 유민 씨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 성시경의 순서. 하나 둘 하나 둘. 안녕하세요, 성시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은 결혼식이 나왔지만 정말 독특하네요. 축하드리고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두 분이. 축가는 두 사람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제가 인기는 점점 없어지는데 축가는 제일 잘 나갑니다. 제가 결혼시킨 커플들 다 잘 살거든요. 있거나 말거나 행복하게 예쁘게 끝까지 잘 사실 겁니다. 두 사람 불러주세요. 우리도 감상해 볼까요? 아내를 위해 특별히 초대한 성시경. 유미 씨는 이미 노래에 푹 빠진 듯. 부드러운 성시경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기분. 분주했던 두 사람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축가. 지금
지금이 있기까지 그동안 많은 일을 겪어야 했던 샘 해밍턴.